쌀쌀한 햇살, 누구와도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가을. 연세의료원은 지난 13일 월드컵 공원에서 교직원과 가족 3,200여 명이 함께하는 한마음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회에 또 가족분들하고 평소에 못했던 많은 일들을 얘기하기를 좀 바랍니다. 이 기관에 다니는 것을 더욱더 자긍심 느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의료원 발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들은 잠시 업무 공간을 벗어나 가을의 길목을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나눈 햇살과 바람, 푸름을 만끽한 사람들의 얼굴에도 가을이 피었습니다.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함께해서 더 행복하고 함께라서 더 즐거운 한마음 걷기 대회였습니다. 세브란스 뉴스 최승은입니다.